전라남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체감형 행복시책을 발굴합니다. 지역 아동에게 꿈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이 확대됩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4개월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남 도민 명예기자들이 이웃돕기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체감형 행복시책을 발굴해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일정한 직업과 소득 유지, 안정적인 가정생활, 사회적 결속과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합니다. 청년, 귀촌인, 농어업인, 소상공인, 노인, 장애인 등 계층과 대상별로 적절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과 안전 문제도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행복시책 사업을 우선 선별해 진행하고 신규 시책 발굴, 도민 대상 행복시책 공모 등 좋은 시책을 찾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아동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100명인 청년 학습 도우미를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려 지역 아동센터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년은 하루 4시간씩 주 5일 학습을 지도하고 9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현재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2,200여 명의 아동이 학습 지도를 받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2019년 예산안 7조 3,691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 예산안이 7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9.2% 늘어나면서 예산안도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기반 구축, 인구 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배정된 예산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2천억 원이고 대부분 국고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가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평가에서 넉 달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0월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는 59.9%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17개 시도지사 전체 평균 평가는 50.7%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남도는 56.8%를 기록해 서울시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생활 속 과학현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깨우치는 실습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알도록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과학체험교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벼룩이 니코틴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설명대로 따라하자 물벼룩의 움직임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생명체에게 니코틴 독성이 얼마나 해로운지 실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처음 해보는 실험에서 신기하고 또 과학의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과학의 원리가 눈앞에서 펼쳐지자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속의 식품 첨가물도 분리해봅니다. 책 속의 어려운 이론도 선생님의 설명이 더해지자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실험을 통해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가려내는 지혜를 배웁니다.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미래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자유학기제를 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체험교실을 엽니다. 실험 외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교육,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진드기 관찰 등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미래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딱딱한 교실을 벗어난 과학체험교실. 미래 꿈나무들이 과학의 원리를 몸으로 느끼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전남 도민 명예 기자들이 온정 가득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나눔과 기부가 함께한 도민 명예 기자 행복 나눔 바자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건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전남 도민 명예 기자 행복 나눔 바자회입니다. 도청에 들른 주민들은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엽니다. 시중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쓰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기쁨도 두 배입니다. 직접 판매에 나선 도민 명예 기자들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도민 명예 기자 120명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나눔 바자회는 전남 도민 명예 기자들이 직접 만든 수제품과 생활용품 등 100여 개 품목에 천여점을 최대 50% 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도민 명예 기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모두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각 지역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주고 주요 도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시는 우리 도민 명예 기자분들께서 오늘은 그 연말을 맞이해서 불이웃을 돕고자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나눔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도민 명예 기자 행복 나눔 바자회. 아름다운 기부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더불어 행복한 이웃사랑 현장이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4일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군별 맞춤형 투자 유치 상담과 산업단지 입주 여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SDN 주식회사 등 4개 기업과 모두 26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를 내년부터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 구매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기정화장치 4,320대를 올해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가 12월 18일까지 4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을 포함한 9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통해 밝혀진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과 2018년 제3회 정리추경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선심성 예산 여부와 낭비성 예산 등을 철저히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지난 12일 태풍 솔릭과 콩내이로 피해를 입은 보성군과 완도군, 고흥군을 돕기 위해 피해복구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라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삼진강 어류생태관이 30일까지 삼진강 회귀 연어맞이 특별기획전시회를 엽니다. 살아있는 연어 전시, 연어와 함께 기념촬영, 연어 생태 체험학습 등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2018 하반기 전라남도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전남의 맑고 깨끗한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접수는 12월 10일까지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넉 달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민편에서 열정으로 도정을 펼친 성과일 텐데요. 이런 결과는 도민의 응원과 협력 덕분입니다. 투명하고 겸손한 도정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변함없는 1등 도정 기대해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